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는 파란색으로 문제를 풀게요. 파란색이 잘 안 나오잖아요. 파란색 문제. 사실 필기도구도 되게 중요해요. 자, 파란색으로 문제 쓴다라고 그랬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4x의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에요. 4가 다 있어. 그죠? 엑스가 개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얘는 따로 놀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인수분해가 돼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인수분해가 돼요. 되지? 2x, 2x, 1, 1 해서 이 플러스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 그지? 이렇게 하면 2x,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더해서 마이너스 4x. 아,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 써야 되나? 그러면 쟤는 2x-1의 제곱이죠. 2x-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1은 또 1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아 합차구나 합차구나 그죠? 합차예요.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예요? a 더하기 b a-b 이렇게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그죠? 자, 얘는 그러면 2x-1에다가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2x-1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아, 틀렸다. 이 4y잖아요. 4y 제곱이잖아요. 오씨, 말을 안 해. 그때는 말해주더니. 얘가 마이너스 4y의 제곱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4y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2y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얘는 더하기 2y가 되고요. 얘는 더 마이너스 2y가 되네요. 맞죠? 다시 쓰면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안 이쁘게 됐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6승짜리가 나왔어요. 6승짜리. x 더하기 y의 6승에다가 마이너스 x의 6승이에요. 실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쉬운 게 나오겠어? 우리 뭐 6승도 할 수 있어요. 6승은 어떻게 제곱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굳이 3승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 되지. x 더하기 y의 3승의 그거의 제곱. 얘를 두 번 하면은
삼승하면 육승이잖아요. 곱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왜 삼승이 두 번이니까 육승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x의 삼승을 두번 해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죠? 가로 치우면, 그지? 맞아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위에 것처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중괄호가 필요하겠죠? x 더하기 y의 3승에 더하기부터 하자, 합차니까. 더하기 x의 3승.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3승에 빼기 x의 3승.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3승짜리는 다 알아요. 3승, 마이너스 3승, 3승 더하기 3승.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맞아요? 얘 3승은 더하기인데 여기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여기고,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다. 여기 나죠? 둘다 있어요. 둘다 있어요. 한번 다시 써봐. 에이의 3승 더하기 비의 3승. 에이의 3승 마이너스 비의 3승. 그죠? 어떻게 됐다고? 플러스는 일단 a 더하기 b가 들어가요. 얘는 a 마이너스 b가 들어가요. 자, 둘다 어떻게 돼요? a 제곱 ab b 제곱 a 제곱 ab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랑 얘랑 해서 마이너스 함수 나오잖아요. 얘 플러스면은 얘는 플러스해야지 플러스가 나오죠? 그리고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 하나는 있어야지 교통정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 길겠죠? 맞아? 엄청 길어요. 해야 되니? 자, 일단 x 더하기 y의 3승. 더하기 x의 3승 합이에요. 합골이 합골. 그죠? 뭐라고? 써줄게. x 더하기 y의 3승에 더하기 x의 3승. 얘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 더하기 y의 3승에 마이너스 x의 3승.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 그죠?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어. 그죠? 맞아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쓰냐. 일단 여기 거를 보면은, 여기 거를 보면은, 이 안에 거만 봐야 되겠지? x 더하기 y 더하기 x가 되겠죠? 맞아요? 그거에다가,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중괄호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x 더하기 y의 제곱이에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ab. 그지? 마이너스 a는 x 더하기 y고, b가 뭐예요? 제잖아요. x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b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야, 곱하기. 그지? 곱하기야. 또 얘가 또 들어가겠지? 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x에요, 이번에. 맞아요? 이거. 그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제곱에 얘가 플러스겠지? 맞아요? 플러스겠지? x 더하기 y의 x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없어지잖아. 그치? 이 없어지잖아. 차근차근하자. 위에 거부터 해보죠. 얘는 2x 더하기 y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이 중괄호 안에를 보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xy 맞아요? 더하기 y의 제곱이 되지.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지. 얘랑 얘랑 마이너스까지 곱한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얘랑 마이너스 xy가 되지. 그지? 마이너스 xy가 되지. 더하기 x제곱이 되지. 곱하기. 얘는 y만 남죠? y만 남죠? 거기에다가 똑같죠? 이거랑?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 요거는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xy가 되고, 플러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저렇게 돼요. 여기서 계산되는 게, 얘가 동류항이지, 그지? 맞아요? 동류항인데 하나는 없어지네, 그지? 하나는 없어지네. 요것도 계산이 되네. xy만 남겠네, 그지? xy만 남겠네. 2x 더하기 y가 되고요. 이 안에는 이 소괄호로 쓸게요. 자, x제곱 하나 남아요. 그죠? x제곱 하나 남아요. 그죠? xy는 뭐가 돼요? 아니, 그리고 y제곱도 하나 있어요. 그죠? y제곱이 하나 있어요. xy는 2에서 1 빼니까 더하기 xy죠? 다 했죠? 없죠? 맞아요? 없어요. 얘 쓸게요. y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 쓸게요. 얘는 3x.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세 개의 x의 제곱이고요. y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세 개죠? 두 개, 세 개. 똑같죠? 봐, y 있죠? 그답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얘 있죠? 두 번째 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 있죠? 답이 자, 좀 귀찮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라고 2-1 나오고 자, 문제. EX에 EXY 더하기 EX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얘를 인수분해 해버려요. 인수분해하는 건 인수분해하는 거고. 인수분해하는 것은 인수분해하는 것이고 일단은 여기 보면 xy가 있고 z만 왕따네요. 그죠? 얘만
왕따 시키면 되겠네. 그지? 같이 하면 안 되겠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얘 인수분해 어떻게 써든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가 여기도 여기도 있으니까 재수 없어요. 뽑아내 볼게요. 뽑아내 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의 제곱이에요. z의 제곱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야. 자, 이 안에 것만 보면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맞아요? 아, x. 아, 초딩. y,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제곱되고 엇갈려서 이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 맞잖아요. 그죠? 얘를 다시 쓰면 헷갈리면 안 돼요. 제 마이너스 앞에 있어요. 그죠?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계속 앞에다가 둡니다. 이 마이너스 말고 이 마이너스 말고 저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z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 재수 없어요. 그죠? 재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또 뽑아줄게요. 이렇게. 맞아? 이게 익숙하죠? 그죠? 이 안에 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잖아요. 그죠? 이게 좋아요. 마이너스는 항상 빼. 이 z 마이너스 얘로 해도 되는데 그럼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알았지? 자, 그럼 마이너스를 이따 끝까지 주고 얘는 x 마이너스 y에 뭐 더하기 z 해주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z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마이너스 해주고 얘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z가 되겠죠? 그죠?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2거니까 그지? 저거는 상관이 없어. 답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알았지? 글씨가 계속 이쁘게 안 나와. 자, A의 제곱. 바른 자세로 써야지 글씨가 이쁘게 나와요.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그리고 손끝에 힘을 줘야지 글씨가 나와요. 3B 제곱. 서둘러서 쓰면 안 나와요. C의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 ECA가 될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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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어디 있었어? 이 인수분해 공식 6번부터 생겼죠? 이거죠? 이거는 뭐야? 3개 더하기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EAB, EBC, ECA였어요. 그죠? 이거죠. 바로 이거죠. 그리고 걔 비스듬히야 한 애가 또, 아, 이건 3개짜리구나. 또걔 비슷한 애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얘다. 응? 그죠?
예요. 함수 자리에서 얘는 또 2분의 1 곱해서 이것도 된다. 응? 기억하고 있어요. 제곱 자리에요. 우리 얘가 아까 어떻게 나왔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이거면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부분만 좀 틀리네. 얘가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하면은 이거랑 똑같아지려면 빼기 4b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빼기 4b제곱을 하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죠? 맞아? 아유, 빼기 이거 하면 이게 되잖아. 3b가 되잖아요. 그죠? 위아래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인수분해 공식 6번이라면서 이거라면서 또 마이너스 4B의 제곱이에요. 얘는 2B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합차 형태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얘는 2B의 제곱이잖아요, 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합차를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합, 여기다가는 뭐 차, 그지? 어떻게 얘는 더하기 2b 이렇게 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앞에 거 써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b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b가 계산. 끝난 거예요. A 더하기 3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6승짜리. A의 6승 마이너스 B의 6승이에요.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글씨 못 쓰는 애들 보면 저게 B인지 6인지 뭐알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주로 뭘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제곱으로 바꿔서 한다라고 그랬죠? A의 3승에다가 제곱하면 참 좋겠죠, 그죠? 마이너스 B의 뭐예요? 3승에다가 제곱하면 참 좋겠죠, 그죠?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합차잖아요, 합차. 얘의 합. 어떻게?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 합에다가, 이번엔 차.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 될 거예요. 그죠? 쉽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 3승짜리. 조금 아까 배웠잖아. 이 바로 옆에 있네. 그지? 맞아요? 얘를 다 써주면 되네. 그지? 합이 어떻게 된다고? A 더하기 B를 먼저 쓰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A 마이너스 B고, 얘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답은 이거죠.